대전시 공영자전거 탈슈가 시즌2 도입 이후 회원수가 증가하면서 대전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지난 2022년 7월 시즌2 도입 이래 약 1년 6개월 만에 탈슈 회원 15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26만 명이 증가했으며 탈슈 이용률도 2021년 52만 건에서 2023년 430만 건으로 약 8배 증가했습니다.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용 비율이 24%로 가장 높아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팀원이와 연계해 대중교통과 탈슈 환승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